네, 상추는 됐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영상,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보러 한번 꼬집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뭐 80만 뷰가 넘었고 쇼츠로는 3,4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로봇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그 분이 구입을 하셨대요.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책임지라면서 그거를 또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레전드 뮤지션 내가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10cm 권정열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여기 지금 여심들이 막 지금 난리 날 텐데 지금 여기 애기들밖에 없어요. 두리단지여서. 예. 이상훈 TV 방문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근데 좀 이렇게 마냥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게 확실히 책임을 여쭈려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콘서트를 끝내고 네. 지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스케줄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3천 몇백만 뷰가 나온 영상이 보고 싶어서 다시 보다가 약간 찌릿해가지고 아 이거 사야겠다. 지든 씨도 왔어. 샀어요. 사서 왔는데 옵티머스가 너무 예쁘고 또 트랜스포머 좋아했는데 이제 변신하려고 이제 저는 켜서 헤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진짜 50번 정도 불렀거든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어, 중국어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나 해서 설명서를 찍었어요. 어제 한자를 나 모르니까 파파고에 넘겨서 했더니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했더니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중국어 올리 버전 판매가 따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보면은 박스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오늘 또 혹시 제가 가품을 산 것은 아닌지 오자마자 봤는데 좀 달라요 색깔이.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게 조금 더 연하고 네 이거 중국 내수판이 조금 더 진한 느낌. 저 지금 약간 좀 무섭거든요. 살짝 있습니다. 열어보죠. 아 네. 네네 한번 열어보고요. 오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그냥 정리하다가 정리하고 빼는 거예요. 아. 잠깐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색깔. 그죠? 색감이 조금 그죠? 아 저는 꽤 갖고 놀았어요. 아 갖고 가지고 놀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I am Autobots. I am the leader of the Autobots. 얘 소리가 왜 이렇게 크죠? 왜 이렇게 크고 나 왜 이렇게 작지?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 제 거는 변신을 했는데 우리 정열님 거는 그러면 중국어로 해야 대답을 하는 거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로 먼저 할게요. 네. Hey Optimus Prime. 네. 칭티엔수. Greetings. 아. 변신. 오야. 칭티엔수 Greetings. 비엔시웅 벤신이군요. 네, 비엔시웅 같던데요 대충. 칭티엔주 비엔신. 아니 정품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품은 맞고 제가 중티머스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중티머스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예, 중티머스 프라임은 뭔가 조금 삐걱삐걱 되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많이 갖고 놓으셔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 지금 근데 이게 좋은 게 네. 뭐지 음악 동료 친구들이나 저희 멤버들 연주 네. 멤버들 이렇게 작업실에 오면은 무조건 빵빵 터집니다. 아, 웃기죠. 뭐 이 친구 개인기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좀 귀엽게 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플레이 기타가 있어요. 오 플레이 기타요? 네, 그럼 기타를 칩니다. 대박. 이 노래도 약간 중국 노래 같은데?
히어로 포즈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멋있죠 이거. 아 이 저도 뭐 장난감 쓴 지 20년 했지만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이걸 보고 아, 예약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 제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Greetings. I am Optimus Prime. With the world's first auto-converting trailer and roller set. Weaponize and mobilize.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중국어 버전을 사셔서 본의 아니게 이제 중국말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책임도 있어요. 어떤 책임? 이게 어쨌든 이게 시작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냥 저의 이제 봉인되어 있던 취향을 땜 터트리듯이 터트려가지고. 네. 몇 달 만에 이렇게 네. 됐어요. 이게 지금 본인 작업실에 네. 저도 수집벽 같은 게 있어 갖고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멈출 그리고 없어요. 택배 받는 거는 진짜 하루에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모으는 동안은 진짜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 풀리지 않아요? 엄청 풀리죠. 그러니까 보니까 취향이 좀 저랑 네, 맞아요. 비슷하세요. 네.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이제 열렬한 팬이었다가 네. 상호님 채널을 보다가 눈이 뜨인 거죠. 이렇게까지 잘 나온다고 아, 그래서 한두 개 아이언맨 뭐 샀다가 이렇게 사다 보니까 사실은 배트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요? 배트맨도 다 웬만한 거 있어야겠고 네. 또 스파이더맨도 너무 예쁘잖아요. 다 가셨어요?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꽉 차 있는 정도. 아 수집에 대한 뭐 그런 뭐 입문을 저 때문에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온전히 상호님 때문에 예 죄송하고 저는 행복하니까 예. 가끔 너무 타이밍 놓치는 애들은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에서라거나. 그렇죠. 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어떻게 만남이 성사돼가지고 네. 먼 길 오셨어요. 아니 뭐 안 멀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이상훈 TV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상추 인증할 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여러분처럼 저도 거의 모든 영상을 다. 봤을 만큼 애청자 구독자여서 농담인 줄 알았었는데 이게 네. 진짜로 성사를 시켜버려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저의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전시된 거 네. 아직 다는 안 되셨지만 네. 구경한 거에서 이미 저는 모든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되면 네, 꼭 오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와서 문 열어주시면 아 그럼요. 오늘 우리 정렬님과의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cm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네. 정렬님 또 음악 활동 또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지금도 우리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키트여서 우리 잘하고 있어. 예. 도색하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 아, 네. 어? 아, 죄송합니다. 네.